그래. 내가 19살에 시집와서 여기서 많이 살을 많이 사서 내가 이런 걸 잘해요. 그래서 혼자는 분들이 내가 좀 도와주기 겸해서 나도 또 돈도 벌고 그 따라다니면 하는 거예요. 아, 네. 내 몸이 안 좋은 남편을 대신해서 두 사람이 함께하게 됐는데요. 한 동네 사니까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온다. 자, 눈물이 올라옵니다. 네, 잘 보세요. 미끼 하나 없어도 줄줄이 달린 자연산 태아. 있다. 네. 바로 이 맛에 아무리 힘들어도 바다니를 하시는 거겠죠? 어민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대화를 보니까요, 없던 힘도 저절로 불끈 생겼습니다. 또 벌써 드실 생각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유, 너무 많이 걸렸네. 그 정도예요. 근데요, 기쁨도 잠시. 그물에 걸린 요 대야를요, 빼내는 게 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얘들이 발이 많아요, 발이. 네. 발을 다 떼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 새우 등을 바짝 구부려가지고. 아하, 그물 다 찢네, 찢어. 그물 안 찢고는 못다. 그냥 조금 찢어야 돼. 아니, 이거 찢어요. 저 이거 너무 어려워요. 에이, 이거는 요, 요렇게 등,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벗겨갖고. 등을 구부리나 봐요. 네, 이렇게 구부려 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런 게 진짜 새우등이죠, 새우등. 아, 이렇게. 진짜. 네. 아유, 이렇게만 하면 다리가 딱이 다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깨끗하게 따지네요. 와. 오, 이대야 너무 잘생겼어요. 하얗고 수염도 길고. 오동통하니 아주 맛있겠어요. 와, 이렇게 지른 게, 이렇게 지른 게 자연산이 어디 가서도 이렇게 지른 거를. 먹으면은 자연산인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지려야 돼. 아, 엄청 질잖아, 이 이거. 수염이. 네, 그리고 엄청 오동통해요. 오동통한 내 대하! 네, 껍데기의 윤기가 자르르르 흐르는게요. 맛도 아주 좋습니다. 이거 껍질을 이렇게 까. 아, 이렇게요? 머리는 잘라서 지금 그냥 버리고, 아, 이렇게 까.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사이로. 네, 회로 먹는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알죠. 저 단맛도 알죠. 근데 저 까기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맛있다. 네. 아우, 너무 싱싱해요. 이거는 받아야 돼. 이렇게 잡아서 금방 먹어야 맛있지? 오래 준비가 있으면 별로 안 해. 받아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 어우, 너무 고소해요. 귀한 거죠. 내가 저 까서 먹어. 왜 껍데기 먹으려고 그래. 얼마나 맛있는 거. 시간 걸리니까 다시 하나 따려면 그냥 후딱 먹어버렸어요. 어머니 너무 부러워요. 이 대화 매일매일 많이 드실 거 아니에요. 고무신장이 얼마나 못 먹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조금 먹지. 아, 옛날에는 못 먹었지. 저는 여기 있으면 많이 드실 줄 알았는데 안 되겠어요. 저 마음이 짠했어. 자, 제가 지금 하나 딱 깠어요. 하나 더 드세요. 아, 너무 맛있냐 이거. 제가 드리는 거 맛있어요. 드시지도 못하고. 네. 근데요, 특이한 점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그물에서 올릴 때는 분명 새우가 살아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딸 때문에 새우가 죽어있어요. 그물은 올라자마자 죽는다니까. 이거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떨어지자마자 죽어요. 아, 새우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한번 찌면 철이 박자한다고 하잖아. 대화구이 먹을 때 보면 대화가 살아서 팔딱팔딱 뛰던데 그건 왜 그런 거야? 성질이 덜 급한 새우인가? 아니지, 그거는 양식. 아, 그런 것도 양식이구나. 자연산은 바다에서 잡으면서 일본 죽어. 자연산 대하는요, 가을에 영양분을 채우기 때문에 살이 통통하게 오르는 겁니다. 네. 이거 싸기 어려워. 그래서 지금이 싹 맛있는 거죠. 대하잡이는 장소를 이동하면서 잡는데요. 잠깐 기다리는 동안 선장님이 별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와. 이거 삶아서 이걸 어떻게 최고 맛있는데. 네. 설마. 짜잔. 네. 대하가 통째로 들어간 대하 라면인데요. 보기만 해도 군침 돌죠? 대하가 들어가니까요. 라면의 품격이 달라졌어요. 오, 제대로 넣었노. 인심도 좋으세요. 군침 돌기 전에 지금 보기만 해도 이거 괴롭습니다. 지금 라면 국물에요. 야. 바다가 들어있어요. 맛있죠? 너무 맛있고 지금 해물이 지금 살아있는 이런 그 국물의 맛. 정말 제일 비싼 라면이에요. 그렇지. 누구 아무도 못 끓여 이거 내놔 끓이지. 제가요 정말 우리 어민들의 또 애환을 또 잘 알리고요. 또 우리 수산물을 아주 널리 알리는데 정말 정말 열심히 할게요. 저 라면이 내 거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 일도 없는데요. 이렇게 귀한 음식까지 주시니까요. 밥값 정말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아, 그럼요. 열심히 하셔야죠. 네, 힘을 내서요.